일단 네. 공격수의 박창준 선수 왼쪽 측면의 윙포드인데 정말 잘했었거든요. 공격에서 이 타겟형 스트라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정빈 아코스티 선수 측면에서 좀 상대를 돌파를 만들어서 준이어 선수도 올 시즌 영입됐잖아요. 그렇죠. 가운데서 맹성호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흰색 상하이의 경남 FC가 화면 오른쪽에서 플레이메이킹 역할은 장혁진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장혁진 선수가 뿌려주는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요. 네. 시야가 좋은 선수거든요. 자 백성동 김영원의 패스 연결 받아서 가운데 돌파하셨고 가는데요. 찬스죠. 달렸어요. 슛! 네.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지난 라운드 골 기록하면서 신체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998년생 네, 김영훈 선수의 태클이 좀 깊었는데 공기표 선수가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발목 쪽 약간 아래쪽인가요? 네. 다시 황일수가 가운데 쪽으로 연결 열렸어요. 네, 열렸어요. 정면에서 백성동 백성동 다시 오른쪽으로 연결 도전 반대쪽 제리치 야 지금 머리를 대지 않고 네. 응원에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와 싸워줄 수 있는 그 미드필더 허리 싸움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잘리면 중간에 끊어요. 잘했어요. 걸렸어요. 이정빈 들어갔어요. 이정빈이요. 이번 연차 탈 수 있어요. 네. 야 지금의 요 패스가 좋진 않은 상황에서 완벽했죠. 네. 이거 손정현 커패도 막지 못하는 그런 완벽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정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정빈 선수가 안양 팬들에게 확실하게 구립대전의 선물을 하고 갑니다. 아카 쪽에서 왼쪽에 백성동 쪽으로 연결. 백성동. 아 좋아요. 오! 패스요. 자 이거는 페널티 킥이 나올 수 있나요? 아 지금 찍었어요. 네. 네. 아. 자 여기서 백성동 선수가 감을 찼는데 아 늦었어요 하고 가다가 지금 페널티킥을 내줬거든요. 지금 VR 판독이 나온 것 같죠? 네 경고 네. 주고 해외 페널티킥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용 네.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제리체 페널티킥 골키퍼는 양동원 네 갑니다. 가는데요. 제리치인데요. 제리치! 네! 들어갔어요. 네. 1대1 동점. 자, K리그2의 제리치의 첫 번째 골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통산 10번째 골. 네. 지금도 완벽한 코스였고요. 네. 방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그바 선수. 네. 그러니까 측면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개인 돌파도 할 수 있고 그런 유형의 미드필더죠. 네, 이타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백성동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박찬 캐스터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무조건 승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윤 해설위원의 기대대로 멋진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팀 후반전 경기. 지금도 잘 끊어냈어요. 네, 자 맹성웅이 잘 끊어냈고요. 가운데서 이정빈. 발차가리 존 이정빈 자 왼쪽으로 줬습니다. 자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됐어요. 이걸 막아냅니다. 손정현의 또 슈퍼세이브 이후에 네. 이성걸 선수에게 연결이 완벽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후레이던데 후리하게 넣어줬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코스티 선수가 너무 정확하게 정면으로 네, 헤더를 하고 말았어요. 코너킥 됐어요. 이게 골장 이게 안 들어가네요. 닐슨 주니어 킥도 완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타이밍도 좋았고요. 오른발 슛인데 이게 골버스트가 또 지금 또 경남을 박기동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제리치 선수를 빼주네요. 제리치를 빼는군요. 네. 제리치 선수가 일단 골 한 골을 만들어냈고요. 많이 좋은 어떤 활동량은 보여줬어요. 네. 100%는 아니더라도 변할지 모르는 거고 또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투입시켜야 따라서 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코너킥 됐어요. 닐슨 주니어 찬스죠. 아코스트 골! 네. 이번에도 헤더였는데 골키퍼 처리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구석 쪽을 봤는데 지금도 닐슨 주니어 선수 수비와 경합하면서 그 떨어지는 볼에 대한 위치 선정은 좋았는데 좀 안양이 K1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올 시즌 FC 안양의 목표가요. 김영렬 감독이 올라 승격하는 겁니다. 네, 오른쪽. 됐어요. 대단한 거. 골키퍼 손정현 처리. 가운데 연결했습니다. 가운데에서 지금 백성동이죠. 백성동. 자, 열려 있는데요. 백성동이 오른쪽으로 연결. 오른쪽에 도동현. 도동현이 반대쪽으로 간다. 됐어요. 오른발 슈팅이 벗어납니다. 약간 영역을 지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왼쪽으로 와서 이상걸 네. 선수와도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어요. 네, 지금 찬스예요. 찬스인데요. 네. 반대쪽인데요. 반대쪽. 됐어요. 이거 계속 놓치네요. 그러네요. 뭔가 될 듯 될 듯한데. 가운데 연결합니다. 이정빈. 이정빈이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오른쪽에서 자 오랜만에 권기표
반대쪽 됐어요. 흘려주셔. 됐어. 나 골이 아니네요. 야 네. 이거 진짜 완벽했는데요. 안성남 선수, 유지훈 선수 수비수를 지금 교체하고 있어요. 네. 네 김기표 선수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유지훈 들어가고 네. 안성남 들어가고요. 네. 백성동. 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백성동인데 볼을 받았을 때 지금 자 반대쪽으로 갑니다. 됐어. 골키퍼 네 양동원의 선방. 야 지금은 슈퍼 세이브고요. 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빼나요? 아 김경민을 빼는군요. 네. 1차전에서는 왼쪽 측면에 윙백을 봤었는데 네.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에요. 네네. 예, 수비적으로 측면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찬수인데요. 찬스요. 벗어납니다. 자, 백성동이죠? 네, 백성동 선수죠. 라인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드로잉 공격. 안성남, 자 가운데로 박스 안쪽에서 뒤로 내줍니다. 잡아놓고 들어갑니다. 자, 슛! 아, 이게 크로스바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줬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헤더. 자, 찬스인데 오! 자,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네, 노파울이에요. 자역진이 다시 안쪽으로 스루패스 연결. 자, 찬스 슛! 들어갔어! 네, 황일수입니다. 네, 황일수의 네. 역전골. 아, 지금의 패스는 키패스가 들어갔고요. 네. 퍼스트 터치 완벽했고 지금 잡자마자 만쪽으로 볼 터치하는 아, 이 패스가 자, 너무 좋네요. 자역진의 패스 연결 받았습니다. 네, 와! 앞쪽에 수비수를 지금 네. 벽을 두고 그대로 야, 슈팅을 했어요. 지금도 어떤 그 뭐랄까요 스텝을 짓지 않고 어우 지금 네 쉴 틈이 없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찬스죠. 있는. 찬스죠. 자, 가가 네, 아, 좀 길어요. 이정빈 이정빈의 왼쪽에 아쿠스틱 아쿠스틱 걷어내고 있는 손정현 골키퍼 지금 레드카드예요. 경고 하나가 있었는데요. 경고 두 장으로 지금 수적으로 열세 지금 경남이 됐습니다. 네, 아, 지금 이 골 나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선수 가운데 그렇죠. 한 명이 지금 빠졌어요. 득점도 만들어낼 수 있고 네. 또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혁진 선수는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거든요. 그렇죠. 아, 이 장혁진 선수의 경고 누적 퇴장 후 아, 빠르죠. 빠르죠. 빨라요. 네, 자, 황일수예요. 황일수죠. 황일수. 자, 황일수가 오른쪽에서 볼 가지고 어때 연결됐어요. 됐어요. 슛! 들어갔어요. 골이에요. 골. 이 골은 크죠. 지금도 김영원 선수인데요. 김영원이고요. 지금 두 명이 에어쌌는데 지금도 보세요. 수비 블록과 미드필드 공간이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김영원 선수가 여유가 있었고 완전히 후리로 찰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거 완전히 네, 양동원 골키퍼가 세이빙을 뛰긴 했지만 네. 이건 막지 못하죠. 요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가운데에서. 침착하게 자, 가죠. 침착하게. 야, 됐어요. 아쿠스틱. 이걸 놓칩니다. 아쿠스틱. 아 지금도 가운데서 원투 패스 정말 멋지게 한번 성공이 됐는데. 네. 권진영이 교체 투입으로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원터치로 지금 패스 좋았는데. 네. 권기표 선수를 빼고 지금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지난 라운드 때는 권진영이 선발, 그렇죠? 권기표가 교체 네. 투입이었는데 오늘은. 오늘 이 군복무를 앞두고 마지막 경기인데 이정빈 선수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만 좀 안타깝겠네요. 자 왼쪽을 연결 이선걸입니다. 이선걸 바로 뛰어줍니다. 자 먼저 기자 됐어. 들어갔어. 이거예요. 골이에요. 네. 안이에요. 네. 아니 이 만의 골을 기록합니다. 야 지금도 이정빈 선수 오늘 멀티골이죠. 네 이정빈이요. 이정빈 네, 골에 덥니다. 아 군복무 뒤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어지럽네요. 네. 야 지금도 완전 타이밍 잘 잡았죠? 그렇죠. 자, 수비수가 낙하점을 잡지 못했죠? 지금 축구에서 기본적인 헤더는 저 직격 완전히 네. 찍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정빈이 자 가운데로 줍니다. 여기서 네, 잘 잡아놓고 자 침착하게 이선글. 침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선글이 기어서프 자 돌아서는 기어서프 찬스 슛! 아, 네. 이게 불출되면서 들어갈 뻔했어요. 다시 뒤쪽에서 권진영 자 한 번 더 가야죠. 한 번 더 가야죠.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되겠어요.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야죠. 아, 자 맥성은 시간이 없어요. 아 끝났어요. 네, 네.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요. 경기 끝났습니다.